안녕하세요. 소가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섬초롱은 여기 먼저 꽃밭에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섬초롱도 꽃이 피나요?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쭉 올라와 있는 얘네들이 아마 꽃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주 완전히 여기 섬초롱 밭이에요. 그래서 섬초롱 꽃이 궁금해서 이렇게 왔는데 요 아이는 이렇게 있고 요거 물풀의 수국도 아직 이런 상태고 얘는 이제 백일홍인데 어떤 백일홍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남아있는 아이들 또 알리움도 볼 겸 이렇게 왔답니다. 근데요 제가 또 희한한 꽃을 발견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작년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땐 꽃이 없어서 이 아이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세상에 꽃이 피고요. 벌써 졌네요. 여기 얘는 화초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얘도 화초가 맞네요.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꽃 색깔은 그리 예쁘지는 않는데 얘 뭐죠? 세상에. 그래서 얘도 발견을 했어요. 이제 얘도 저쪽으로 이제 데려갈 아이 또 저한테 간택이 됐답니다. 그래서 얘랑 이거 보세요. 요것도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뭔가 화초 풀은 아니고 화초 같은 느낌이 나서 제가 얘를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왔더니 지금 꽃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또 뭐예요, 이름이? 아무튼 작년에 별 온갖 걸 다 심어놔가지고 겨울 지나고 얘네들 다 월동하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요거 진짜 꽃 피면 궁금합니다. 이렇게 요것도 발견했어요. 제가 바늘꽃이 안 올라온다고 바늘꽃이 월동을 안 하나 보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웬걸요. 지금 보세요. 요 빨간 거는 다 바늘꽃이에요.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인천에 사시는 홍승희 언니가 요 바늘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조금 자라면 건이도 좀 보내주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입 세이지도 아마 월동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한입 요렇게 요거 요것도 한입 세이지 같은 느낌. 왜냐면 여기에 다 한입 세이지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닐까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냐면 풀하고 화초는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생화를 한 2년 정도 키워보니까 풀하고 아직도 잘 모르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이렇게 보면 풀하고 화초는 뭔가 느낌이 달라요. 요건 바람꽃이에요. 사계 바람꽃. 얘는 포천의 작은 정원님이 얘도 엄청 잘 번진대. 이거 씨가 생겨서 막 날아가니까 여기저기 많이 난다래더니 여기 또 이렇게 났어요. 요거는 이제 잘 키워가지고 저기 홍승희 언니한테 보내줘야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바람꽃. 저는 이제 그 꽃밭에 그거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요 매발톱도 키워서 언니한테 보내줘야 되겠어요. 꽃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상 나는 애들은 다 보내줘야 되겠어요. 여기저기 뭐 코스모스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코스모스 제가 없어도 다 스스로 살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화초예요. 화초일까요? 나무일까요? 아무튼 얘도 이렇게 관심 대상입니다. 저희 관심 대상. 자, 여기 알리움을 보러 왔는데 이거 보세요. 메리골드. 여기 메리골드 여기도 씨앗 엄청 떨어졌거든요. 메리골드는 제가 씨앗 그냥 막 놔뒀어요. 그랬더니 메리골드가 여기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이제 제가 커서 데려가든지 할 거예요. 여기 알리움 꽃 보러 왔죠. 알리움 보세요. 알리움. 이렇게 요 꽃을 보고 싶어서 왔답니다. 여기 알리움. 이제 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꽃이 한참 폈으니까 이제 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요 아이들 이렇게 꽃 보고 장마가 오기 전에 이제 구근을 싹 뽑아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 땅 속에서 몸집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요 아이들. 이제 장마가 오면 오기 전에 요 아이들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완전히 얘는 야생초인데 완전 잡초라고 하는데 완전히 얘네들 이쁘지 않나요? 그래도
안개꽃처럼 아주 잔잔해요. 안개꽃보다 저 작은가 봐요. 제가 오늘 또 여기 와서 이삭짓기 해서 성공을 하고 갑니다. 여기 보세요. 완전히 코스모스가 엄청 많이 나왔죠. 완전 얘는 이제 곧 피겠네요. 꽃봉오리 졌어요. 코스모스. 어머나, 꽃봉오리가 다 졌어요. 코스모스가. 웬일이야. 여기 보면 아마 유홍초도 있고, 이게 지금 항아 코스모스일지 일반 코스모스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제 파들도, 대파들도 이제 곧 씨앗이 열리겠네요. 이거 보세요. 빨간 민들레. 이제 꽃이 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폈어요. 이것도 제가 여기 있는 거 뽑아서 저쪽에 한쪽에다 심고 씨앗이 되면 빨리 따버리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기는 얘 뿌리도 번식이 엄청 잘 되거든요. 이거 구름이한테 좀 보내줘야 되는데, 이것도 강원도 언니랑 이거 좀 보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빨간 민들레 아직 꽃이 안 폈네요. 아주 털이 뽀숑뽀숑. 꽃 예쁘거든요. 이쪽 꽃밭으로 옮겨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 아이들 뽑아가지고 제가 어제 이 꽃이 뭔가 했거든요. 핑크색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이게 뭐지? 그랬더니 얘가 낯달맞이가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살았어요. 근데 이게 꽃밭 쪽으로 있던 요거 하나가 있었나봐요. 그랬더니 얘가 월동을 했어요. 그래서 낯달맞이 분명히 향 낯달맞이가 이게 월동이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안 살아났지? 했는데 얘가 딱 하나 요렇게 밭에 그 뚝에다 있던 아이들은 지금 하나도 안 살았는데 얘는 밭에 쪽에 거기서 났으니까 거기서 월동을 했어요. 얘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래서 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요거 낯달맞이고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지황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지황은 아닌 것 같아요. 꽃지황. 지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얘 뭐죠? 얘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얘도 풀인지 꽃인지 몰라서 일단 뽑아왔어요. 근데 층층이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가 층층이 꽃인지 뭔지 아직 안 풀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 메리골드도 좀 튼실한 아이 두 개를 뽑아다가 여기다 심었답니다. 저희 꽃밭에 페랭이들, 페랭이가 아닌 카네이션들 요거 심어주고 비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아주 싱싱하게 꽃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몽우리 이제 꽃들이 다 피겠죠? 이렇게 꽃을 한참 볼 듯 합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제 스스로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꽃밭이 너무, 너무 예뻐서. 보세요. 채송화도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유, 너무 신통방충. 예뻐 죽겠어요. 지금 이제 아침이라서 입을 아직은 안 다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올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아, 풀 좀 뽑아야 되겠어요. 이거 금화인데 풀반 꽃반 이러고 있습니다. 어머나, 얘 좀 보세요. 이거 캄파뉴라 바싹 잘라줬잖아요. 이렇게 깨어서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줍니다. 아우 진짜. 얘도 이제 곧 꽃이 필 것 같아요. 요것도 캄파뉴라, 겹 캄파뉴라거든요. 아우, 아이들 진짜 아침에 보니까 너무 싱싱하고 싱그럽습니다. 요 아이가 제가 이름을 모른다 그랬더니 하우스님이 부발디아, 부발디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월동이 안 된대네요. 그래서 일단은 꽃밭에 이렇게 심어 놨으니까 여기서 살다가 이제 가을쯤이면 제가 화분으로 옮겨주려고요. 아, 이게 촛불 냉초, 이거 보세요. 꽃이 이렇게 점점 피어나고 있죠.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다 예뻐서 어떤 아이 뭐 하나가 예쁘다 그게 아니라 진짜 다 예뻐요. 페랭이, 요 아이들은 페랭이들이거든요. 페랭이들도 진짜 색감 죽여집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 세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또 예쁘로 내서 데려온 아이. 아이고 예뻐요. 예뻐. 이거 보세요. 애기 용당초가 여름에 조금 가습을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또 출근 시간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꽃을 더 보고 싶은데 큰일 났어요. 이거 보세요. 칼립 금매화. 이렇게 예뻐요. 이거 지금 산줄야생화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꽃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금매화 꽃들이 다 예쁘잖아요. 어떡하면 좋아. 청아지 손이 아주 풍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청아지 손이잖아요. 요거는 애기 지손이거든요. 얘도 꽃을 풍성히 피워주고 있고, 저쪽에 또 이거는 백산 풍로초거든요. 얘도 꽃을 이렇게 풍성히 보여줘요. 진짜 요런 아이들은 진짜 다들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백산 풍로초예요. 정말 예쁘죠. 풍로초, 일반 풍로초보다 이런 백산 풍로초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아우 예뻐. 진짜 목마가게 어떡하면 좋아. 얘네들 두고 가야 돼요.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오늘도 우리 고님들 행복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외쳐봅니다.